간단한 질문이니까 살펴보죠. 뒤에서 들이받았으면 뒤차 100%입니다. 그런데 제 차가요, 나온 지 얼마 안돼 갖고 부품 수급이 언제 될지 모릅니다. 내 차가 어디가 망가졌나요? 뒤쪽 범퍼 및 후미 부위를 추돌한 상태입니다. 범퍼가 덜렁덜렁 하나요? 사진을 좀 보고 싶은데요. 아니면 범퍼가 붙어는 있는데 조금 좀 깨져갖고 모양이 미관이 예쁘지 않은가요? 현재 렌터카를 이용 중입니다. 보험사에서 렌터카 최대 30일까지 이용 가능이라고 하죠. 차를 폐차하거나 그랬을 때는 폐차하면 10일치, 새차살 때까지 10일치고요. 그리고 수리하는 동안에 렌터카를 빌려줄 때는 30일, 30일이 한도입니다. 근데 결론, 중고차 시세락 손해 받는 법. 이것은 지금 보험 약관에는 그 수리비가 중고차, 사고 났을 당시에 중고차 값에 20% 초과하면은 나온 지 이제 두 달밖에 안 됐네요. 그러면은, 수리비의 15% 줍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나온 출고한 지 2년 이내여야 되고요. 그리고 수리비가 그 사고 당시에 중고차 가액의 20%를 초과해야 됩니다. 차 값이 3천만 원이다. 2월달에 뽑아갖고 2월달에 3,100인데 지금 강가상한테 3천만 원에 칩시다. 지금 3천만 원은 600만 원까지는 인정되지 않아요. 600만 원, 601만 원 돼야 돼. 조금 넘어야 돼. 600만 원 초과해야 돼요. 600만 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요. 중고차 값이 3천만 원인데 수리비가 800만 원 나왔다. 그럼 800만 원에 15%. 그럼 120만 원 주는 거죠. 그리고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렌터카를 더 이용해야 될 경우, 즉, 30일을 넘을 때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이거는요, 보험 약관에도 없고요, 판례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부품이 들어오려면 좀 걸리네요. 범퍼가 여기가 조금 깨졌는데, 이거 범퍼 갈아야 되겠어요. 이 범퍼를 갖다가 어떻게 좀, 깨졌기 때문에 교환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도색해가고 이 부분 도색해가고 될게 아니에요. 범퍼 이 안에가 자글자글하게 깨졌습니다. 그래서 교환해야 돼요. 그럴 때그 범퍼가 새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마냥 기다려야 된다. 마냥 기다려야 될까요? 렌터카는 그 차를 실제 수리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 차를 수리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 렌터카 이 차를 못 타니까 다른 차를 타라고 하는 겁니다.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으면 렌터카비의 30%를 돈으로 주죠. 그런데요, 내 차가, 범퍼가 좀 찢겼다. 찢겨갖고 모양이 예쁘지 않다. 그랬을 때, 범퍼 새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타세요. 타다가 그 부품이 들어오면 그때 들어와서 고치면 되죠. 실제로 고치는 건 하루면 되는데. 근데 부품이 없어서 차를 갖다 세워둔다? 그것은 국민 경제적으로 손해입니다. 그 차가 안전에, 차를 굴릴 수 없다든가, 또는 굴릴 때 안전에 된다든가, 그럴 때는 고칠 때까지 타면 안 되죠. 하지만 차 타는 데는 지장이 없고 미관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경우는 저 렌터카비 소송하더라도 안줄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공장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과실비례 다툼이 있어갖고 차를 고치지 않고 그냥 내비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보관도 다 내가 내야 돼요. 원래는 내 돈으로 고치는 겁니다. 내 돈으로. 내 돈으로 고치고 보험사에다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100대형인데 보험사 80대 20이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공장에서요. 정비공업사에서, 정비소에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보험사 100% 다 내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고치지 않고 내비두고 있다. 그동안은 보관료 내가 내는 게 원칙입니다. 원래는 치료비도 마찬가지예요. 치료비도 누가 날 다치게 해서 내 돈으로 곧 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청구하는 거죠. 근데 보험사에서 아이고 다쳐갖고 돈도 없을 텐데 치료비 지급 보증을 해줄 뿐이죠. 지급 보증 안 해주면 내 돈으로 먼저 치료받고 내가 청구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차도 내 돈으로 고치고 내가 근데 내 돈으로 고친다. 내 돈으로 고쳐야 되는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 좀 찢어진 게 이쁜 저 약간 긁혔네. 아이고 여기 좀그 등이 하나 좀 나갔는데 저 등이 정품을 껴야지, 이거는 다른 거, 중고 부품 끼면은, 미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럴 때, 내 돈으로 고칠 것 같으면 내 돈으로 다 보관료 내겠습니까? 내 돈으로 렌터카 빌리겠습니까? 차를 타고 다니는데 지장이 없으면은, 타고 다니다가 부품이 들어왔을 때, 그때 가서 들어가서 고치고, 그 기간 동안에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이, 저는 그게 국민 전체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쭉 긁혀갖고, 아이고, 이게 누가 긁었어? 지나가는 사람 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페인트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럼 그 페인트 들어올 때까지 마냥 잘 세워놔야 되나요? 좀 불편하면 타는 거죠. 타고, 아, 제가 이렇게 하면 그러실 거예요. 한 변호사 단시간 타겠어? 저는요, 제차 누가 이렇게 긁고 가도 그냥 탑니다. 예. 그리고 저희 직원한테 렌터카 필요 없다. 그냥 타자. 조금 긁힌 것 같고, 긁힌 것 같고서 렌터카 빌릴 그럴 상황은 아니죠. 내 차에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차를 차가 굴러갈 수 없을 때, 가다가 언제 갑자기 또 멈출지 모를 때, 진짜 차를 굴리고 안전에 꼭 필요한 그럴 때 같으면 타면 안 되죠. 그럴 때 세워놔야 되죠. 그렇지 않고 굴러는 가는데 조금 모양 약간 좀 미관상 안 좋다. 그런 경우에까지 렌터카비 다 달라는 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중고차를 어떤 차가 박았어요. 처음에 살 때는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은 좀몇년 지나갔고 한 7, 8년 지나니까 1천만 원 됐어요. 근데 수리비는 3천만 원 나왔어요. 그때 수리비 주나요? 안 주죠. 1천만 원 줍니다. 1천만 원. 1천만 원과 1천만 원짜리 차를 다시 등록한 데 필요한 제세공과금 그만큼만 주죠. 그리고 폐차해서 그 다시 새 차를 사야 되니까 그동안에 쓸그 렌터비 렌터카비 11치 주죠. 왜 중고차 값만 줄까요? 내 차는 내가 잘 탔어 깔끔해. 그러니까 내 차는 지금 중고차 시세는 1천만 원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나가면 내가 생각할 때 3천만 원이야. 그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고차, 중등, 상중하에서 중에 대한 중등품의 중고차 가격까지만 줍니다. 그 돈으로 다른 거 사라는 거예요. 다른 거 사서 타라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로 국민 전체적으로 차 운행에 지장이 없는데 아, 그 부품 들어올 때까지 내 차를 그냥 세워두겠다? 저는 그것은 잘못이라 생각하고요. 소송하더라도 그건 인정 안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여러분들 견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아마 실제 그런 소송 들어가면 제가 설명한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은 렌터카비를 대폭 감액 대행수가 인정되든가 할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